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루미네로 놀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요 활짝 핀 흑진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요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며칠 전에 흙갈이도 하고 또 삐죽 튀어나온 아이 삽목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요 아이가 그 사이에 흙갈이 기운을 받아서인지 꽃을 이렇게 탐스럽고 예쁘게 한번 모아볼까요? 너무 예쁘게 꽃을 피워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시드니픈 얼른 얼른 잘라주고 있어요. 여러분 꽃 많이 잘더 많이 보려면 꽃 지는 꽃을 빨리빨리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꽃대들이 여기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꽃이 아깝다고 끝까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두면 얘들한테 가는 에너지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꽃몽오리까지 이렇게 잘라줄게요. 꽃을 막 보통 두 번씩 장미 같은 것도 미리 꽃 피자마자 다시 잘라주면 거기서 또 새로운 얘들 꽃을 피워주는 경우가 흔하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꽃이 어느 정도 시들면 얼른 얼른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는 꽃과 지는 꽃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지는 꽃은 우리 눈에 보기에도 틀리잖아, 그죠? 이런 아이들은 다 피는 꽃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색감이 흑진주 이름답게 굉장히 좀 고혹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고급진 색감,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조금 페추니아의 계량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페추니아, 그 다음 샤피니아. 샤피니아가 페추니아의 계량종이기 때문에 꽃도 훨씬 더 예쁘고 또 화려하고 또좀더 꽃도 많이 피워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얘들 꽃대 치고 나면 얼른얼른 잘라주셔서 예쁜 꽃 오래오래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같이 블루도 보여드릴게요. 아, 이 아이는 살짝 밝은 느낌, 거의 보라라고 봐야 되는데 블루 계열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요 아이들이 꽃 삽목도 잘 되고 우리 거리에 보면 거리 노지에 보면 페추니아라고 홉겹으로 많이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완전 풍성하게 꽃도 많이 피어주고 그래서 거리에 가로수 아래쪽이나 다리 이렇게 건널 때 보면 많이 화려하게 심어둔 그 페추니아의 계량종입니다. 얘들이 삽목도 은근히 잘 되고요. 또 꽃도 많이 피워주는 아이들이라서 더군다나 이 샤피니아 계열이 애들이 또더 예뻐서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얘들도 과습에는 약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흙을 채워줄 때도 이렇게 펄라이트 많이 섞은 상토를 많이 넣어줬고요. 그리고 또 얘들이 꽃이 피는 때는 굉장히 수분도 많이 필요하고 영양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 여자분들이 출산한 것과 같이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알갱이 비료나 저도 알갱이 비료를 올려줬는데요. 알갱이 비료나 아니면 물 비료 희석해서 적절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많이 춥지 않는 날에 따뜻한 날에는 물을 또 흠뻑 주셔도 여름 같은 경우는 무름 걱정이 있지만 요즘 계절에는 무름 걱정이 별로 없어요. 꽃이 피고 있네요. 꽃이 밑에까지, 꽃대까지 이렇게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떼면 꽃만 이렇게 떼고 꽃봉오리가 남잖아요. 그래 하지 마시고, 여기 꽃대까지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꽃이 나왔던 자리에서 또 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꽃 이렇게 대까지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좀 넉넉히 챙겨주면, 꽃이 이렇게 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베란다다 보니까 협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못 키우지만 뭐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을 키울 만큼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이것저것 키워보고 또 경험도 얻고 합니다만 꽃들에게 최대한 꽃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좋다고 꽃들을 고생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좀더 예쁘게 풍성하게 볼수 있으면 좋잖아요. 꽃필 때는 물 많이 굶기지 마세요. 제라늄도 그래요. 꽃필 때는 물을 좀 넉넉히 챙겨줘야지만 꽃이 활짝 이쁘게 피어준답니다. 오늘은 샤피니아 계열 흑진주랑 블루 두 가지 여러분들께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서로 배우고 공부하면서 함께 꽃 키워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